문제가 없네. 지금까지는 멀쩡한 차를 망가뜨린 거야. 기어변속 없이 서비스센터로 가세요. 고생했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인데 작업을 하고 못 굴러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유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W213 모델, 2016년식 모델이고 220D 모델이에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후 미션이 가끔 변속이 안 된대요. 이게 해보면 후진이 가끔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고 고장코드 한번 찍어보고 그래봅시다. 한번 출발하자고요. 이 차량은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벤츠 9단이 들어가 있고, 요즘 9단 변속기, 이제 요즘 나온 차들은 다 벤츠에 9단 변속기가 들어가죠. 제가 얼마 전에 산 CLS도 9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간헐적으로 후진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고장 코드를 찍어 봐야 되는데, 증상을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전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후진이 얼마나 잦은 오류가 생기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맨날 BM 타다가 벤츠를 타면 특유의 답답함이 있어. 변속기는 전존하는 변속기 중에 ZF 8단만한 게 없지. 전진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넓은 이 공터 같은 곳에서 후진이 필요 없는 곳에서 후진을 굳이 별 문제 없네 또.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래도 또 출고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는 못 느껴보는 걸로. 이게 왜냐면 또 정비소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출고하면 문제가 있어. 아이고, 우리 가게네. 지나가면서 내 가게 간판을 볼 때마다 흐뭇해. 저기 또 있네. 증상이 안 나타나서 이거 증상을 재현을 시켜줄 수가 없네. 후진이 안 돼! 하면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지. 유튜브 각인데 유튜브 각을 못 잡겠네. 매장 앞에서 한 번만 더 후진 한번 넣어보고 진단기 한번 찍어보자고. 다시 한번 후진. 오, 잘 돼. 아니야, 안 들어갔어. 브레이크를 안 밟고는 주작할 뻔했다. 문제 없어. 지금은 문제 없어. 일단 고장 코드 한번 찍어봅시다. 비록 재현은 안 됐지만 진단기는 한번 찍어봐야죠. 빈. 자, 봅시다. 옛날에는 진단을 하면 요 모듈들이 진짜 몇 개 없었거든? 15개? 이제 몇 개야 이거? 이게 차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어. 어마어마하지? TCM 쪽에 고장 코드가 하나 있고, 기계적으로는 미션 자체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모르니까 진단기 일단 먼저 봐야지.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이거 얘가 알지. 지금 후진은 아마 잘 안 들어갈 건데. 지금은 잘 들어가. 내가 탈 때는. 아, 그래요? 저희 어제 차 내리다가 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혹시. 아, 그래? 차에서 뻑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 그 정도로? 네, 이게 전후진할 때 7단 미션들도 똑같이 그 변속 충격 피해서 뭐 R이나 드라이브로 들어갈 때 레버 딱 움직이면 뒤에서 누가 박은 것처럼 쿵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 증상들이 나오는 게 9단이나 7단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코드는 후진 기어가 삽입 약간 야하다 말이에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메인 프로세서의 내부적 컨트롤 유닛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고 미션 자체에 컨트롤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BMW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라는 표현을 쓰고, 벤츠 같은 경우는 VGS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VGS의 고장인 것 같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 자체의 수리보다는 지금 주행 거리가 몇 킬로 탄 거냐. 와, 23만 킬로를 탔네. 진짜 많이 탔구만. 미션 오일을 빼봐야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VGS를 먼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판 주문해 놨으니까 물건이 오면 미션 오일 빼고 한번 기판 교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VGS예요. 와, 이 체인 이거 봐. 엄청 늘어났어, 이거. 이게 포르쉐 카이엔 3.0 디젤 엔진인데 내 아우디도 체인 이렇게 늘어났었거든.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 이거 교환을 하고 안 하고 출력 차이가 나.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 이 정도면. 잘 늘어나고 여기서 물도 잘 새고 오일도 잘 새고. 아씨, 그 아우디 내가 작업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자, 우리 벤치 독일 레디더. 이게 독일제 비닐이라고 해. 독일 레디더. 독일 비닐은 환경 오염도 최소화시키고 질기도 더럽게 질기고 최고네.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 특별히 다른 건 없네. BM하고 7단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작업할 때는 좀 후드를 열고 해야 폼이 나지 않아? 별로 열 필요는 없지만 아무 이유 없는. 그래도 좀 열어놔야 뭔가 있어 보이고. 봐, 이런 잡음 때문에 음악을 넣는데 말이야. 처음 가라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모든 작업이 다 해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작업하는 거는 약간 긴장을 좀 타요. 긴장을 타고 말하려면 에어로 불어. 아이고, 카바가 잔뜩 있네. 오, 미쉐린 크로스 크램이 되게 좋던데 타요. 520기에 겨울에 눈길에도 그냥 문제없이. 오, 이게 풀러야 되는데 그냥 뜯을 수 있겠는데. 개꿀이네. 나이스, 한 개꿀 딱. 일단 VGS를 교환하려면 미션 오일 교환하는 작업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그 내리고. 오일 상태는 아주 나쁘진 않네. 뭐 교환을 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이 VGS는 뭐냐면 미션의 내부에는 그 클러치랑 디스크 종류들이 있고 그거를 제어하려면 유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압을 통제하는 밸브 바디, 그러니까 유압이 다니는 길, 유로, 그 밸브 바디가 있고, 밸브 바디의 유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솔레노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전자로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TCU라고 보통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밸브 바디랑 액추에이터가 붙어 있고 TCU는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BMW 같은 경우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컴퓨터까지 다 내장돼서 미션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오일에 푹 담궈져서. 그리고 벤츠도 마찬가지로 밸브 바디랑 VGS가 같이 통째로, 그러니까 밸브 바디를 탈거하고 그 위에 있는 컴퓨터를 탈거해서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정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벤츠 9단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9단 미션의 차량을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잠깐 타보기만 했지 보유를 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CLS를 샀어요. 경험을 해봐야 ZF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벤츠 미션이 ZF보다 약간 영민하지는 못해. 떨어졌어. 이거요. 이거요. 여기. 이거요. 표정 지으시니까 일본 미셔집 장인분 같아. 아, 진짜? 일본 아저씨들은 아저씨만 빼곤 다 기분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그 아저씨에서 기분 확 상해버린다. 존경의 표현이었는데 약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 장갑을 바꿔 끼고 와야겠다. 이게 이거네. 여기까지 풀러야 돼. 그래도 얘네들은 이 VGS가 따로 나오니까 BM은 이게 전부 어셈블리라. 네. 밸브 바디 하나의 가격이 뭐 300만원 정도 하는데 BM은 여기서 컴퓨터만 따로 못 바꾸잖아. 네. 지는 좋은 연장 쓰고. 응? 좀 그래.
불러놨어? 안 불렀어? 네. 불러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자, 깔끔하게. 요게 이제 VGS. 기름을 이왕이면 미션오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데 다 떼란 말이야 이거. 이거 여기 다 떼잖아 이거. 네. 이거 원래 이 색깔이야. 이거 시작하마잖아. 저거 지금 제규어 타이어 다 돼가거든? 네. 바꾸기 전에 팔아야 되나 싶어. 타이어 너무 비싸. 차를 가져와서 타이어를 바꾸잖아. 네. 다음 타이어를 바꿔본 적이 없었어. 아, 다 팔았어. 그러네. 다 팔아가지고. 처음이 될 것 같아. 사이즈를 굳이 기억을 안 해주네요. 차 사이즈 몰라. 자, 요거가 이제 신품 VGS. 그리고 요거는 고품 VGS. 이렇게 해야, 오, 떨어뜨릴 뻔 했다. 와, 씨. 내 몸값보다 비싼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고, 이거는 정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 애프터 제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신품으로 교환하기 전에 뭐 눌려 있는 오링을 안 눌린 오링으로.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천재일 듯. 딸깍보다 난 얘 진동의 손맛이 더 좋아. 난 약간 그런 거 즐겨. 이건 솔직히 장난감이지 뭐. 100만원짜리 토크렌치는 나는 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외에 스냅은 과한 지출이야. 배터리 빼야 돼. 아, 계속 먹었어요? 배터리를 안 빼면 얘가 액체 흘러나오면 망해. 그래서 토크렌치 항상 배터리 빼고 쓰고 이렇게 잘 닦아서. 내 얼굴보다 더 많이 닦은 것 같아. 이 설명서도 안 버리잖아. 나 원래 케이스도 다 버리거든, 뭐든지. 내가 이렇게 아껴 쓰는 게 거의 없는데. 아, 가만 있어 봐. 이거 펜 조일 때도 토크렌치 써야 되잖아. 그렇죠. 모질인가? 잘할 수 있어? 잘 해야죠. 자, 9단 미션 오일 팬. 이거 오리지널이고, 초기 시동 시에 이제 오일을 좀 땡겨 올라가게 오일을 미리 좀 필터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제 조립해야죠. 차는 벤츠지. 토크렌치를 스냅온 거를 쓰면서 돈이 좋다 딱 느낀 게 그거야. 아, 돈이 좋구나. 말하려면 망치지래. 저거 원래 제 포지션 아니었어요? 옛날에 닭 모시기가 있었는데 걔가 항상 그랬는데. 그게 접니다. 아니, 영상에 음악을 넣지 말고 이 공구 쓰는 소리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아, 이런 소리요? 근데 문제는 음악을 넣는 이유는 주변에 저런 소리가 진짜 많이 나잖아. 우리가 저도? 밤에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해줄 수가 없어. 숨겨놨었지. 제가 조이려고 숨겨놨죠. 볼트가 굴러다니면 잊어버리고 안 채웠다는 얘기 들을까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옛날에 타임벨트 소나타 같은 거 갈면 플라스틱 커버에 볼트가 되게 많잖아. 네네. 볼트를 내가 그때 초보 때니까 몇 개를 못 쥐었어. 자세가 안 나오니까. 네네. 고참이 하는 말이, 볼트를 안 조이려면 숨겨라도 놔라 이 새끼야.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작업을 하고 볼트를 안 조이면 당장 문제가 없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카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아. 열에 있는 볼트들은 안 조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 한 2년 차쯤에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니들은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니까 보기가 좋아. 나보다 낫다는 얘기지. 자, 일단 미션 오일 1차 주입을 마쳤고, 요 주입을 하고 나면 이제 이 VGS를 교환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차량과의 그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2차 레벨링 해야 돼요.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게요. 프로그램을 해야지 차가 굴러가지. 굴러 들어왔던 차가 지금 안 굴러가게 만든 거잖아, 우리가. 속도를 낸 거죠, 몇 번. 응, 그렇지. 지금까지는 멀쩡한 차를 망가뜨린 거야. 기어 변속 없이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고장났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인데 작업을 하고 못 굴러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X5 영상 조회수 잘 나오네. 의외로 많이 올라가 있어. X5를 거기서 그만할까 하다가 계속 해야겠어. 안 그래도 조회수 안 나와서 요즘 힘들어. P플러스처럼 뭐 차를 뒤집거든가 뭐 에어백으로 차를 뒤집어버리든가 뭐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싶기도 해, 요즘에는. 아, 나 그 에어백이 제일 웃겼어. 그 다마스 옆에다 자빠트려 놓고 에어백 놓고서. 아, 터트려서 차 세워. 터트려서 차 세워버리냐, 웃겨가지고. 픽플러스 완전 웃겨, 씨. 엔진 컴퓨터나 미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차량별 옵션, 엔진 특성 그런 거에 따라서 따로따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듈 자체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고 차량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주면서 그 차량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차대에 맞게, 차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차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꼭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원래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항상 긴장이 되고, GF 8단, 6단 밸브 바디 바꿀 때 프로그램 한번 하면 막 긴장 잔뜩 타고, 막 6단 같은 경우 많이 바꿨었는데 가다 뻥 나면 못 써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하늘에 날려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보가 지금같이 이렇게 막 널려있지가 않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어요. 시동을 걸면 경고등 없이 드라이브, 후진, 파킹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미션 오일을 일단 1차 주입만 했잖아요. 시동을 걸어야지 2차 주입을 할 수 있으니까 2차 주입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고.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왜 미션 오일 레벨링이 막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났더니 다들 제가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온도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대로 보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보고서 이 새끼 그런 놈이야 그러지 말고, 안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벨링 당연히 하지. 근데 온도에 따른 그런 레벨링, 아주 민감한 레벨링, 막 온도 1도, 2도, 5도, 6도 그 정도 차이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 온도 차이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자, 일단은 진단기를 끄고. 엔진룸 너무 더러워. 아, 계속 엔진룸만 보여. 넥타이 싹 닦아야지. 작업하고 나서 이럴 때 진짜 놀래. 어디서 끄지? 자, 요
벤츠 220T 요 모델은 VGS 그 부분에 고장으로 해서 교환을 했고요. 후진이 간헐적으로 안 되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었고,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가끔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갔었어요. 전지는 원래 문제가 없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운행을 좀 해봐야 미션의 오일 온도가 좀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상태에서 후진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9단 미션은 제가 많이 타본 차가 아니라 미션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CLS를 제가 한 몇 달을 좀 타보고 그래서 산 거야. 진짜 무슨 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좀 해보고 지금 뭐 상태가 아주 만족스럽긴 한데요. 고속 영역하고 변속하는 느낌도 한번 봐야 되니까 급가속도 잘 되고 9단이 확실히 ZF보다 부드럽다. 변속이 변속에 충격이 없어. 거의 다 오일도 이제 신유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좋겠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ZF처럼 미션 오일 팬과 필터가 다 같이 일체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팬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9단 미션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팬하고 같이 교체가 이루어져요. 안에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고 다 된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네. 아침부터 11시쯤에 시작했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프로그램 시간이 은근히 길어. 제한속도 70km입니다 네, 여기 60km예요 일단은 아, 되게 많이 떠드네.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떠드는 거야? C클래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A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220D는 그냥 평이해요. 평이해.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엔진의 출력, 차량의 변속 패턴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무난함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 실내 디자인이 나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 말끔해. 말끔하고 뭔가 버튼이 막 지저분하게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있잖아. 난 이게 심플한 게 좋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아우디 같은 디자인이야. 물론 물리 버튼이 운전할 때 편하긴 한데 이걸 외운 사람한테만 편해.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좋아. 벤츠에 아예 없는 테슬라를. 아 그건 쓰레기지. 테슬라 욕하면 안 되는데. 아우디랑 테슬라는 진짜 이 버튼의 개수를 보면 극과 극이야. 비상등 스위치 말고는 테슬라는 아예 물리 버튼이 없지 않나? 없었던 것 같아.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부품 기다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서 차를 좀 닦아서 출고를 해야겠다. 차를 닦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세차장을 가야지. 드라이아이스 상시대기. 자 갑시다 세차장으로. 후진만 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전진만 했잖아. 갈 때는 뒤로 갈까? 후진 잘 되는지? 자 이제 작업은 엔진룸과는 관계없는 작업을 했어요. 사실 밑에서만 이루어진 작업이고 프로그램만 했는데 후드를 열어보니까 이런 데 찌든 데 있고 저희 매장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세차장이. 세차하는 디테일한 영상은 제 서브 채널에다 따로 올릴게요. 세차해봅시다. 자 이제 엔진룸 세차하고 세차를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 워시액은 한번 넣고 출고해야죠. 좋은 걸로. 경고등이 안 떠요. 오케이. 자 워시액도 가득 넣고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출고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차장에서 매장 가는 길에 시운전 한 번만 더 해보고 출고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10일 영업정지 나올 수 있대. 정비 책임자 미선임이래. 휴가 가자. 존나 긍정적이지 않아? 이 새끼. 영업정지 맞게 바라는 거 아니야? 야, 대신에 무보수 휴가야.
배달 괜찮다. 난 여행이나 가야겠다. 아니 근데 영업종 좀 와줘도 난 하남이 문을 열었으니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자기가 돌아본 카센터 중에 여기가 제일 크다는데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 뭔가 인정받는 느낌? 가오충이잖아. 가오충들의 특징은 돈보다는 가오야. 나 지금 소리가 너무 절묘한 거 알아? 붕 싹 그래서 저 붕 가다 급제동하는 줄 알았어.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아직 안 내려오는 거 아닌데 보통 좀 비싼 거 한 50만 원 해요 하나에. 투명한 것들이 한정판이라고 하더라고. 저 위에 투명한 게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요 실버 버튼 지키고 있는 거거든.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키고 있고 진열장에다 다 놓을 거예요. 아직 이거 한 이것만큼 더 있어요.